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구청은 지난 21일 2024년 대왕암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 담당 부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갑진년 새해 첫날 대왕암의 일출을 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고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왕암 해맞이 축제는 새해의 첫 해가 뜨기 전인 오전 6시 20분에 시작되며 대북 퍼포먼스와 모둠북 공연, 성악 등 식전 공연에 이어 불꽃놀이와 해맞이, 기원제 등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지난 19일 올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26명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명예구민 증서와 주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명예구민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노사 교육 분야 공로자 등 동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구정발전에 공헌한 명예구민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명예구민 증서와 명예구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동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는 지난 20일 인생 2막 버킷리스트 찾기를 주제로 퇴직자 및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강을 열었습니다.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센터가 퇴직자를 위한 2024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취미 바둑 교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울산 동구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민들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홍보물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동구청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